Joy. You're my summer boy. You're my summer boy. 우리가 왔다. 로맨스 파괴 프로젝트 연애의 참견 시즌 3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썸의 참견으로 설렘 지수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웹툰학과 진학을 꿈꾸는 고3 수험생 고민녀입니다. 얼마 전 미술학원에서 창작 과제가 있던 날이었어요. 발표 전날 같은 반 남사친에게 톡이 왔는데요. 야야, 세봄스. 나 네 이름 좀 빌린다. 리얼 너랑 찰떡인 캐가 있음. 크크. 캐는 캐릭터예요. 아, 뭐야, 그래? 뭘도 알아요, 저 정도는. 나 몰랐어. 갑자기 웹툰 캐릭터에 제 이름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남사친의 작품을 본 전 눈이 동그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연애 안 하냐? 빡치게요지 뭐. 그러니까 주위 좀 둘러보고 그러라고 좀. 어? 나는 어때, 세봄아? 나는 어때, 세봄아? 글쎄, 남녀 주인공 이름이 남사친과 제 이름 아니겠어요? 훅 들어온 그의 심장 공격에 전 그만 콩닥거리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그날 이후 반 애들이 무슨 사이냐며 놀려도 남사친은 그냥 씩 웃기만 할 뿐 확실한 신호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언니 오빠들, 남사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톡 없을까요? 자, 예스 or 노 먼저 가보겠습니다. 전 예스. 예스. 한혜진? 노. 노. 웹툰 대화라는 네. 거죠? 그럼 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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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주제시 빼고 다 네 명이 노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난 예스. 남사친 행동을 좀 분석을 해보죠. 그냥 세 컷짜리 뭐 과제 비슷한 그런 거잖아요. 네. 거기에 썼다는 거는 티내기 위하는 것밖에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세범이라는 이름이 참 쓰기에 좋습니다. 빙고. 김숙 쓸 거야, 김숙 쓸 거야? 김숙 쓸 거야, 김숙 쓸 거야? 세범은 웹툰에 쓰기 딱 좋은 이름이에요. 조지 눈빛 흔들린다. 아니요, 전 그래도 했어요. 왜냐면 가슴이 뛰었대잖아요. 가슴이 뛰죠, 당연히. 가슴이 뛰죠, 당연히. 본인이 좋아하고 있으니까 가슴이 뛰는 건데. 아니, 그리고 뒤에 반 애들이 야, 너네 무슨 사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 남사친은 씩 웃기만 할 뿐 확실한 신호를 주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럼 우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리고 저 웹툰 내용도 힌트인 게 주위를 둘러봐. 이거 내용 자체가 너랑 나랑을 깔고 그냥 뭔가 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걸 썸이라고 하자니 에너지가 너무 없어요. 그래요? 나는 나는 이거 받으면 100% 썸이라고 생각합니다. 톡을 좀 보내볼까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내 이름 쓴 건 이해해. 내 이름 쓴 거 이해하는데 왜 남자 캐릭터는 미남으로 했어? 그 남자가 우리 애기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오, 좋은데? 왜요? 애들 장난 같아요? 아니, 옆에서 너무 비웃고 있는데, 누나? 고민녀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어지게 그려서 보내볼게요. 네. 와, 좋네.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우리 고민녀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다음에 또 받아. 받아서 새 것을 또 나와. 이 웹툰의 결말은 어떻게 돼? 이 웹툰의 결말은 어떻게 돼? 대사 같은데요? 와. 기다려줘. 근데 저 누나 노썸 아니에요? 맞아. 뭐야? 계속 달달해, 달달해. 한혜진. 나는 곽 박사님 거 할래요. 너무 좋아, 곽 박사님 거 너무 좋아. 써먹어야지. 이름값 주쇼. 언니 돈도 그놈의 돈! 이 언니는 돈으로 4,000만 원으로 떠가지고 아직도 돈이야. 캠핑 장비 아직 살 게 남았어요? 아니. 네? 램프 하나 사야 돼? 언니 말 끝에만 좀 바꿔주면 안 돼요? 뭐? 주쇼 이거 말고. 주쇼? 주쇼는 좀 너무 좀 주모가 됐죠?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입주민 맞선을 하고 있거든요. 또 저런 세상이 또 있어요? 저 아파트 어디예요? 그녀와의 첫 만남은 흥미롭고 강렬했어요. 집에서 나으신 자리. 네. 시윤 씨! 미안, 주말이라 샵을 꽉 차서. 샵을?
와. 야, 마셔. 마셔. 여자친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데. 완전 이중생활이구나. 아니 쌍둥이인가? 왜 거짓말했어? 그건. 안녕하세요. 동갑 여자친구와 1년째 연애 중인 27살 고민남입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몇 달 후 늘 저에게만 향해 있던 여자친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보야, 땡땡 프로 보고 있어? 나 아직 박기용. 아 왜? 본방사수하고 같이 얘기하기로 했잖아. 난 저 여자 운다. 저 여자 운다. 나도 운다. 아 그거 보고 맨날 웃고 울고 그게 그렇게 재밌어? 응응. 연애 프로 왜 이렇게 재밌어? 볼 때마다 과몰입 쩔어. 귀엽긴 그만 좀 울어. 진짜 절대 만날 수 없는 스타일. 저 프로 나가는 사람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가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서로 알아가고 쟁취하고 생각만 해도 짜릿. 여자친구가 연애 버라이어티에 푹 빠져버린 겁니다. 그럴 수 있죠. 한국은 물론 외국 프로그램까지 싹 다 챙겨보더라. 심지어 프로그램 얘기만 하는 여자친구와 대화가 안 통할까 봐 저까지 억지로 챙겨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과몰입이 심했던 걸까요? 여보, 우리 왜 이렇게 자주 싸우는 걸까? 네가 다이어트 중이라고? 나 장난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사랑이 맞다고 생각해? 뭘 본 거지? 그냥 정 때문에 무서워서 못 헤어지는 거 아니고? 연참을 봤나?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아, 그냥 좀 지쳤다고 해야 하나? 서로 노력해서 만나는 게 맞는 건가 싶고. 만나서 얘기하자. 지금 갈게. 그리고 난 노력한 적 없어. 전부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야. 떠보는 건가? 오, 여보. 나이스 멘트 하트 하트. 제 점수는요? 100점입니다. 하트. 왜 저러는 거야? 귀엽게 좀 봐줘요, 귀엽게. 아, 언니는 귀여워요. 땡땡 프로에서 여친이 나처럼 똑같이 물어봤더니 남친이 싸우자는 거냐면서 자리를 뜨더라고. 아... 그래서 여보는 이럴 때 어떻게 답하나 궁금해서 물어봤지. 아 뭐야, 나 지금 진짜 택시 불렀잖아. 다시 그런 장난치지 마. 그랬어? 좋아한다, 좋아한다. 알겠어, 미안해요. 좋아한다. 근데 이거 뭔가 신선하다. 아 이런 기분이구나. 이때부터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제 신기를 살살 건드리기 시작한 게요. 한 번은 친한 여사친에게 연락을 받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민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요? 윤민아 뭐하냐? 그냥 있지. 아니 좀 웃긴 걸 봐서 땡땡 프로 출연자들 스타에서 현아 댓글 발견. 다 현아. 너무너무 내 이상형 유유 DM 봐주세요. 왜 저래? 너무너무 내 이상형 유유 DM 봐주세요. 덕질하고 싶다. 너무 귀여워. 사랑해요. 나랑 사귀었죠. 못살겠다 정말. 마지막 멘트 읽지 마. 마지막 멘트 읽지 마 왜? 아 현아가 그거에 좀 많이 빠져 있거든. 저 댓글은 어떻게 발견했어? 아니 나 현아랑 팔로잉 돼 있어서 현아 댓글이 제일 위에 뜨더라고. 야 현아 귀엽다 야. 다른 남자에게 사랑한다 외쳐대는 여자친구의 댓글을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 도대체 무슨 DM을 보냈다는 건지 당장 확인해봤습니다. 아 DM. 아 DM 내용은 더 다르겠구나. 그 프로 남자 출연자 6명한테 전부 댓글 달았더라. 응. 그게 왜? 그게 왜? 여보도 아이브 좋아하잖아. 아 지금 그거랑 이거랑 같아. 왜 달라? 나도 연예인 좋아하듯 좋아하는 건데. 아 연예인이 아니고 일반인이잖아. 그리고 DM은 DM 뭐라고 보냈는지 봐봐. 그냥 팬이라고 내 DM에 답장 한번 해달라고 보냈어. 아 근데 생각해보니 여보가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네. 앞으로 댓글 안 달고 DM도 안 보낼게. 알겠지? 아 진짜 싫다. 진짜 너무 싫다. 연예인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랬다는데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도 기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며칠 후 여자친구 집에서 데이트를 하던 때였어요.
여자친구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걸려갔고 여자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통화 소리가 커서 바로 옆에 있던 저까지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기 땡땡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프로 출연자로 지원하셨죠? 보내주신 프로필 보고 연락드렸어요. 아, 난 이 사연에서 아웃하고 싶어요. 아, 네네, 잠시만요. 나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 아, 왜? 여기서 해. 어차피 다 들었는데. 알고 보니 저를 만나는 동안 총 3개의 연애 버라이어티에 출연 신청을 했던 겁니다. 여자친구의 실토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나랑 사진 찍으러 간 것도 프로필 사진 내야 돼서 그래서 찍었던 거야? 미안해. 무슨 생각이야? 연애 프로 출연하게 되면 나랑 헤어지려고 했어? 아니야. 그냥 치열하게 연애하는 기분을 좀 느껴보고 싶어서 재미삼아 나가보려고 한 거야. 치열하게 사는. 나는 저기 나가면 또 얼마나 인기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 근데 오빠가 죽어도 싫다고 하면 나 안 나가려고 했어. 진짜야. 여자친구는 혹시 제가 아닌 다른 남자들을 만나보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장난삼아 신청해본 거라고 했지만 프로필 사진까지 찍는 정성을 봐버려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 여자친구가 연애 버라이어티에 지금 푹 빠졌어요. 얘는 왜 이러는 걸까요? 대리만족! 출연까지 하겠다고 지금 신청을 세 군데나 했어요. 지금. 근데 오빠, 보다 네. 보면 맞지? 출연하고 싶어요. 그럼요. 과몰입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현실의 연애에서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컸던 것 같고 그 안의 캐릭터와 자기를 동화시키는 과정이 이미 일어난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지금 남자친구한테 만족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죠. 거기 보면 굉장히 뭐 멀끔하고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나도 저런 사람들 좀 만나고 싶다. 이거 어떤 핑계를 갖다 대도 그거는 나중 문제고 그게 기본이에요. 주우재 씨 괜찮나요? 아 벌써 말을 잊으셨네요. 검은 기운이 느껴져. 벌써 마음이 떴네요 여기 이 사연에. 그죠? 저 여자분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 거면 제발 난 연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연애는 연애대로 챙기고 저렇게 본인이 진짜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재미삼아 나가보려고 한 거야. 나는 저기 나가면 또 얼마나 인기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게 무슨 심리인 줄 알아? 축구하는 거 보잖아, EPL. 그러면 내가 쟤보다 더 잘할 것 같다고 남자들 막 얘기하지. 맞네. 그거는. 내가 더 뛰면? 살짝 이렇게 꺾을 때 제가 발 한번 뻗어도 내 말이 딱 그거라니까 지금. 이 모든 얘기를 관통하는 가장 큰 명제는 나도 유명해지고 싶다. 이 모든 욕구들이 당연히 안 좋게 볼 거라는 그 인식 있잖아요. 이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욕구가. 자, 연애 버라이어티 출연 신청 사건은 가까스로 잊고 조금은 평화를 되찾은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잘 나가라 그러지.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의 고민 상담 내용을 얘기해주며 저에게도 의견을 묻더라고요. 친구가 지금 남친이랑 잘 만나고 있거든? 근데 전 남친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만나서 밥을 먹는데 첫 만남 생각이 나면서 가슴이 막 뛰더래. 헐, 여보 친구 진짜 나빴다. 그러지 말라 그래. 아 근데 또 어떻게 그래. 엄청 매력적인 전 남친과 너무 사랑하는 현 남친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 너무나 자극적이지? 남의 연애 얘기 완전 꿀잼. 그냥 그 사람이에요. 이건 뭐. 왜 이러고 사는 거야? 이 톡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가 TV로만 보던 연애 버라이어티를 현실로 옮겨왔다는 걸. 며칠 후 여자친구와 영화를 예매했다고 해서 영화관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요. 여자친구 옆자리에 남자가 앉아있어서 불편할까 봐 자리를 바꾸려고 했죠. 아 설마. 옆자리에 남자 앉아서 불편하지 않아? 내 옆에는 아무도 안 올 것 같으니까 자리 바꾸자. 괜찮아. 남자끼리 붙어 앉으면 좁아서 답답하잖아. 아 그리고 난 최대한 가운데 자리에서 보는 거 좋아해. 영화 시작한다. 그렇게 영화가 끝나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던 전 수많은 사람 속에서 여자친구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여자친구가 어떤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옆자리에 앉은 남자였고 그는 제 눈치를 보더니 나가버렸습니다. 뭐야? 저 남자는 무슨 얘기했어?
아, 나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봐서 있다고 했지. 뭐야, 내가 옆에 앉아 있는 거 뻔히 봐놓고. 아, 저 이상하네. 아이, 뭘 또 그래. 아이, 말 잘해서 돌려보냈으면 됐지 뭐. 가자, 가자. 그리고 다음 날 밤 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촉도 여자의 촉만큼 무섭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 표정이 이상해서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열어봤는데요. 촉까지 했어. 예매했지? 어, 네 옆자리. 어, 네 옆자리. 아! 네 옆자리. 아! 누군데? 아! 누군데? 나 전남친. 아! 나 전남친. 아! 아니 뭐야? 진짜 전남친? 아, 미쳤나 봐. 이게 뭐야? 거짓말. 옆자리에 남자 앉아서 불편하지 않아? 괜찮아. 남자끼리 붙어 앉으면 좁아서 답답하잖아. 아, 그리고 난 최대한 가운데 자리에서 보는 게 좋아해. 어? 영화 시작한다. 저 남자는 무슨 얘기했어? 아, 난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봐서 있다고 했지. 나 전남친. 아! 아니 뭐야? 진짜 전남친? 아, 미쳤나 봐. 이게 뭐야? 미안해. 혼란스럽게 해서. 근데 나도 너한테 정확하게 예스인지 노인지 말해주려면 내 마음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아, 말도 안 돼. 아, 빨리해요. 영화 보다가 네가 손 잡는 쪽이 내 쪽이었으면 좋겠어. 전 남친도 이상한데? 나 남자친구랑 있는 모습 봐도 괜찮겠어? 갑자기 미안하네. 미안해 하지 마. 널 놓친 내가 미안하지. 놀고 있다 진짜. 먼저 연락해주고 다시 기회 준 거 고맙게 생각해. 이거 뭐야? 너한테도 남자친구한테도 너무 미안하네. 나 진짜 이기적이야. 놀고 있네. 진짜 이게 뭐야? 주접을 아주. 영화관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전 남자친구였던 겁니다. 알고 보니 친구 연애 이야기라며 저에게 들려줬던 것들이 엄청 매력적인 전 남친과 너무 사랑하는 현 남친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 넘나 자극적이지? 전부 여자친구 본인의 이야기였어. 와, 대박이다 얘. 너 나 갖고 놀고 싶어서 그랬어? 그게 아니라 연애 프로에서 보면 3인 데이트 같은 거 하잖아. 두 남자랑 데이트하면서 자기 마음을 확인해 보더라고. 아니, 나도 그래 보고 싶었던 것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핑계를 댈 거면 제대로 대. 아, 심지어 네가 먼저 연락했다며. 너 솔직히 걔한테 미련 남은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미련은 정말 아니야.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상황이 자극적이니까.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 미안해. 난 정말 널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널 어떻게 믿니? 그렇게 차갑게 말하지 마. 전 남자친구랑 1대1로 데이트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결국 손잡은 건 여보잖아. 내 최종 선택은 너야. 최종 선택. 아, 지 혼자 버라이어티를 찍고 있네, 그냥 생활에서. 저와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심장 터질 것 같은 스릴을 느껴보고 싶었다는 여자친구는 연애 버라이어티 출연이 무산된 이후 현실에서 혼자 버라이어티를 찍고 앉아있던 거였어요. 맞네. 저와의 연애에 만족을 못해서일까요? 자극적인 감정만 느끼고 싶어하는 여자친구 때문에 속이 답답해 미칠 것 같습니다. 헤어질 이유가 100개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이 따라주질 않는 이 상황에서 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연애에 희망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자, 3인 데이트를 하면서 전 남자친구와 고민남 사이에서 갈등해보고 싶었다는 여자친구의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한번 고백을 했어요. 나도 자극을 느껴보고 싶었다고, 미안하다고. 근데 어쩌면 이게 좀 이게 핵심 멘트가 아닌가. 애초에 자극을 얻고 싶어서 고민남을 선택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였으면 차라리 그냥 방송 나가라고 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방송은 무슨 죄예요? 아, 섭외가 들어왔다 않았어? 제작진은 무슨 죄예요? 미치겠는 거야. 내가 저기 들어가서 저 하고 싶어 미치는 저 심리 거야. 싸움을 하고 싶은데 출연은 무산이 되고 나 막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전 남자친구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 그걸 응해준 전 남자친구가 난 제일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남자친구는 네. 적어죠. 뭐예요? 얘도 지금 이제 나이가 27이잖아요. 네? 헤어진 여자친구도 네. 오랜만에 만나면 되게 설레요. 그 장단에 장단만 맞춰주면 오늘 뭔가 또 자극적인 맞아. 사건을 만들 빙고. 수 있기 그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온 거예요. 뭘 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야, 이거 진짜 역대급이다. 자. 진짜. 자극적인 연애 감정을 느껴보고 싶다면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 신청을 하고 전 남자친구에게 다시 연락한 여자친구에게요. 이 연애에 희망이 있을지 최종 참정 부탁드릴게요. 전 일단 이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사연을 보낸 고민남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 본인이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본인 만나고 있는 여자분. 그냥 오늘 간단하게 그냥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환자는 병원에. 네.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참 사랑하는 노래인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인생의 귀중한 모먼트에 이런 여자분과 엮이셔서 인생을 낭비하고 계신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 여자친구분은 굉장히 위험한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재밌자고 만든 그런 방송을 현실에다가 적용시키는 사람이요? 뭘 해도 무슨 사고를 쳐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다. 빨리 헤어지세요. 맞아. 딱 맞아. 여자친구는 어렸을 때 사랑한다는 메시지와 어떤 불안이라는 요소가 같이 결합돼서 경험됐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막장 드라마 같고 불행하고 세문각 관계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고 이런 식으로밖에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괴물과의 줄다리기를 멈추는 방법은 괴물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줄다리기 하던 줄을 내려놓는 것뿐이거든요. 이 줄다리기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이 줄을 그만 내려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요 요즘 캠핑에 빠져 있는데 약간 극한의 상황으로 가고 싶어져. 그래서 짐을 싸고 안 돼. 더 극한으로 가야 돼. 더 자극적으로. 이 지금 여자친구분도 이 자극적인 거에 중독이 됐어요. 사람이요 한 번 좀 그쪽으로 빠지면 더 극하게 가고 싶어하지 편안한 걸로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제발 이쯤에서 자극적이게 한번 해줍시다. 헤어지세요. 이제 본인은 좀 편안한 연애 찾아 나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가 뭐 수도 없이 헤어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헤어지는 거에 예를 들어서 별이 다섯 개 있다면 이거는 별 다섯 개잖아요. 만점. 우리 여자친구 혹시 방송 보시면 한마디 말씀 좀 드릴게요. 이렇게 살아봐야 남는 거는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본인 인생에. 본인 인생에 진짜 괜한 일을 벌여서 정말 아주 난처하고 민망한 꼴 당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세요.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논다고 의대 공부에 수년간 빡센 대학병원 근무를 거치다 보니 저에겐 아직도 노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그럼 먼저 원장님 벌써 가시게요? 저 그렇게 눈치 없는 원장 아닙니다. 빠져드릴 테니까 재밌게들 노세요. 아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아니. 제가 이걸 까먹었네요. 뭐야 이게? 카드. 다음 달 계산. 회식비 산정은 오늘 이 카드로 결제한 총액이 될 거예요. 그게 무슨? 제일 비싼 걸로 먹으라는 거야. 네. 그럼 저는 이만 가세요. 빠져주네. 하긴 어디 가? 누가? 애초에 맘 돌릴 새끼였으면 네 앞에서 뻔뻔하게 딴 여자 끼고 다니지도 않았어. 아이씨, 더 열받았더니 덥네. 그녀와의 첫 만남은 흥미롭고 강렬했어요. 짠! 시원시원하네. 성격 시원시원한 거잖아, 지금. 마치 다른 극의 좌석이 만난 것처럼 낯선 그녀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는 건 저와 다른 별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 106동 1103호
아. 8층 이사 오셨죠? 미혼의 의사시고. 의사를? 네? 뒷걸음 뒷걸음 좀 너무 무서우니까. 네. 그래서 말인데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입주민 맞선을 하고 있거든요. 어? 아, 맞선이요? 아시다시피 우리 아파트가 한 푼 두 푼 모아서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아니잖아요? 아, 예, 뭐. 주민들 평판 좋고 서로 잘 맞을 것 같은 사람들끼리 매칭시켜주니까 웬만한 결혼정보회사보다 훨씬 낫죠. 우리 아파트에서 제가 매칭한 커플만 몇인 줄 아세요? 깜짝 놀라실걸요? 생각 있으시면 명함 좀 주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개원 이후 부모님의 성화로 끌려나간 맞선만 20번. 뻔하고 재미없으니까요. 저 아파트 어디예요? 저랑 아파트 있으면 저기 돌아다니세요. 이사 가시게요? 이사 가요. 이사 가시게요. 네. 네. 원장님 잘 먹었습니다. 아, 네. 이런 거 아니야? 응? 뭐야? 왜 아니, 왜 이것밖에 안 먹었어요? 재밌게 놀라니까. 어,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역시 제가 없어야.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농담이에요. 저도 덕분에 즐거웠어요. 아, 그럼 다음에도 또. 네. 짠!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녀의 잔상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오. 한눈에 갔나 보다. 그런데 얼마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 네. 아, 네. 다른 별에 살고 있을 줄 알았던 그녀가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줄이야. 어? 설마 아까 그 매칭 시켜준다고 했던 상대가 저 사람인가? 네, 들어가세요. 저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어, 명함 맞아서. 제 명함입니다. 갑자기 뭐예요? 관심 없다더니. 아, 오늘의 저는 어제 저와 또 다른 사람이니까요. 이웃끼리 돕고 살아야죠. 그래야 뭐 평판도 좋아지고. 입주민 맞선 그거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연천물산 알죠? 저... 아버지가 거기 사장. 진짜... 잘 되면 알죠? 다 내 덕인 거. 아, 예. 이 정도 우연이면 운명으로 봐도 무방한 거 아니겠어요? 눈앞에 떡하니 기회가 펼쳐졌는데 절대 놓칠 수 없죠. 그런데 그녀는 제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그녀는 지금 맞선에 특화된 애티튜드로 무장하고 있구나. 아, 근데 막 포효하는 거를 봤잖아요. 그래. 클럽에서. 근데 이제 숨기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여자는 모르잖아. 여, 저 여자는, 여자는 모르니까. 어, 하연 씨는 휴일에 보통 뭐 하면서 지내요? 저요? 어, 저는 그냥 집에서 영화 보고 음악도 듣고. 그때 클럽이었지? 아, 베이킹도 하고요. 베이킹도 하고. 저 사실 집순이에요. 너무 웃기다. 아, 가끔 좋은 전시 있으면 혼자 산책 삼아 나가기도 하고요. 제가 워낙 조용한 걸 좋아해서. 아, 그래요? 너무 웃기다. 그래서 제가 좀 재미없죠. 남자는 아니요, 재밌어요. 아, 그래요? 어디가요? 다 알고 보는 것도 재밌다. 반전이 있잖아요. 반전이요? 야, 손 줘봐. 그 새끼한테 전화해서 죽여버린다고 욕이라도 퍼붓게. 처음 본 그 모습이 충분히 매력적이었지만 그녀가 불편할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모른 척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예 그냥 얘기하지. 저 봤어요. 이렇게. 인형이 말을 하자. 아니, 저 그게... 아, 농담도 잘하시네요.
환자분들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런가요? 아무래도 이 만남이 꽤 재밌어질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저 역시 그녀에게 뻔하디 뻔한 맞선 상대는 되게 싫은데 어떻게 하면 다르게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재밌네요. 고민남은 회식 자리에서 남다른 매력을 가진 옆 테이블의 그녀에게 호기심을 느꼈고 입주민 맞선을 통해 그녀와 재회를 했어요. 뻔하디 뻔한 맞선 상대는 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매력 어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우리 고민남한테 뭐 조언을 좀 해준다면요? 댄스 신고식이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아 그거 뻔하진 않지. 톡식 같은 걸로 열면 그러면 좀 달라지죠. 보통은 자. 뻔한 질문을 하니까 뻔한 대화가 이어지고 그런 뻔한 상대가 되는 그렇지. 거잖아요. 남자들이 보통 실수하는 건 자기를 어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여자는 자기 입을 와, 열게 해주는 사람을 그래요. 좋아하지. 맞아요. 근데 보통 저 자리에서는 리드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자기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뻔한 상대가 돼 있겠죠. 최고 조언은 내가 내 얘기를 많이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만족감을 얻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좋은 멘트를 아주 뭐 화술이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면 뭐 아, 근데 맞선에서 화술 좋은 사람도 난 별로일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지금 요 상황의 어려운 점은 네. 저 여자분이 지금 이미 가면을 하나 쓰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질문을 제대로 던져도 원하는 무드가 만들어지지 않을 맞아 맞아 상황이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을 것 같네요. 자 맞선으로 만난 그녀는 처음 본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내가 고민남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 근데 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미 호감으로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귀엽게만 보일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인 거고 당연히 어느 정도의 관리는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니까 그렇죠, 장소에 따라 귀여울 또 것 같은데? 행동이 달라지는데 첫 만남에서 뭐 그때처럼 뭐 터프하게 야, 헤어져, 마셔 뭐 이게 안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이 모습도 내 모습이고 그 모습도 내 모습인 거죠. 저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게 너무 아니, 이상하지 여자, 않아? 여자가 너무 지금 철벽을 이렇게 막 치고 있으니까 공연되고 당연한 얼굴 너무 선 연기를 너무 메소드로 확 들어와 버리니까 아유 이거는 내가 안 맞춰주면 안 되겠다 가만, 싶어가지고 그냥 워낙에 집순이라 그래서 얘기를 가끔 못 전시 아닐까? 있으면 전시 아니 근데 아무리 집순이도 친구랑 가서 클럽도 갈 수 있는 거고 아, 나 같으면 예전에 한번 본 사람인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안 본 것처럼 계속 이렇게 숨기고 있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 이상하죠. 이상한데 그러니까 남자는 만약 여자 쪽에서 너무 과하게 설정 잡고 너무 오면 너무 심취해 있었어. 참아 맞춰주긴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차마 못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첫 만남이니까 또 나 같은 썰을 풀기도 답답해서 먼저 얘기하는데 나 너 알아 이렇게 아, 그럼 끝. 여러분들은 이성 앞에서 과도하게 본인을 포장한 근데 이게 얘네가 포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 뭐 우리 포장해요. 다 아는데 뭘 우리 포장해. 아, 포장하는데? 아니 뭐 이성, 어릴 때요. 이성 앞에서 과도하게 본인들을 좀 포장한 적이 있어요? 살면서? 한 100 정도가 내 원래 성격이라면 약간 한 거기서 한 30 정도 싹 빼줘야지. 어떻게 이성 앞에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어떻게든 포장해가지고 나를 어필하려는 시기가 있었던가 하면 지금은 뭔가 포장해서 어필할 생각은 착 사라지고 나의 진짜를 봐줬으면 좋겠는 거 있잖아요. 다 차떼고 포떼고 그냥 나의 알맹이를 봐주고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다 그냥 진짜 맞아.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무슨 말 하고도 이게 혹시 포장처럼 보일까 싶은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늘 약간 반대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뭐라 그럴까 더 이상하게? 더 크게 더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할까 봐 아, 더 낮춰서 막 얘기하는구나. 내가 아, 그런 사람 아니고 그렇게까지 뭐 더 숙이는 내가 오빠는. 계속 낮출 때 더 잘 됐던 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오빠 자꾸 뭐 낮추는 이 얘기를 하니까 아 나 진짜로 있네? 라고 하나 생각했던 포인트가 키 줄였죠? 네. 근데 나 진짜 궁금한데 몇 수로 줄였어요? 약간 78이잖아요 키가 키를 모델들은 키도 못 속여요. 이미 프로필에 딱 나와 있어서 다 나와 있어. 척추를 약간 접더라고 내가 아, 좀 작아 보이려고? 작아 보이려고. 척추 사이를 약간 붙이는 느낌. 귀엽다, 귀여워. 농구하는... 근데 일어났는데 너무 커. 힘도 없는데. 같은 동네 사니까 좋네요. 방향도 같고. 네. 입주자 맞선 보는 거 부모님도 아세요? 네.
집에 가면 또 얼마나 꼬치꼬치 간섭하실지. 온실숙 화초처럼 키워서 세상 물정 모르는 딸이라고. 아직 저 연극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시거든요. 얼마나 웃길까? 그래서 계속 웃자. 그래도 사랑받는 딸이네요. 그런가? 멀리 나가면 걱정하시니까 다음에 가까운 데서 편하게 맥주 한 잔 어때요? 그래, 괜찮다. 아, 술 들어가면 맥주 말고 커피는 어때요? 제가 술이랑은 안 친해서. 아유, 그만해라. 얘기하자. 자꾸만 자신을 감추는 그녀의 모습에 생각이 두 갈래로 뻗더라고요. 그만큼 내게 잘 보이고 싶은 걸까? 아니면 내가 많이 불편한가? 심씨, 안녕하세요. 그녀는 집 앞 카페에서 만날 때도 늘 긴장된 모습이었고. 아, 갇혀 오래 기다리셨죠? 아, 뭐? 네, 별로 안 기다렸어요. 우와, 집에서 나오신 자리. 아, 예. 아. 너무 웃기다, 상황이. 커피 시켜놨어요. 네, 집에서 나온 자리. 아, 왜 이렇게 안 봤지? 듣겠는데. 이제 데이트 시작했나 보다. 자, 이제 좀 다르게. 또? 설마. 아, 또 갇혀 입고 나왔네. 미안. 주말이라 샵이 꽉 차가지고 헤어 메이크업 받는데 3시간이나 걸렸네. 오늘 요트 타기로 했잖아. 어, 근데? 어차피 바람 불면 다 망가질 텐데 편한 옷은 챙겨. 나 요트를 타든 스카이다이빙을 하든 매무새 틀어주는 거 딱 줄색이야. 왜 저러는 거야? 그리고 나 야, 이건 조금 무섭다 이제 이렇게까지 하니까. 그래, 갈까? 얘기하자. 매무새 함께 여행을 가는 날에도 메이크업 샵을 들려야 했고 매무새가 구겨질까 늘 반듯한 자세만 유지했죠. 원장님, 식사하시죠? 아, 네. 뭐 먹을까요? 메뉴는 정해졌어요. 진수성찬. 네? 가요. 아, 이게 다 뭐예요? 어디다 시켰어요? 아, 사모님 들으면 서운하시겠다. 배달 음식이랑 비교도 안 되는데. 사모님? 연애하시죠, 원장님? 내조의 여왕이랑. 아, 여자친구가 주고 갔어요? 네. 엄청 당황하고 미인이시던데. 아, 저 먼저들 드세요. 저 전화 좀 하고 올게요. 그런 생각이 머리에 스쳤어요. 그녀는 맞선에 특화된 AI가 아닐까. 물론 사람들은 배부른 푸념이라고 욕하겠지만 아, 웃기다. 이상하게 전 완벽하려는 그녀의 모습에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한잔할래? 괜찮아. 아니면 술 들어가면 그렇게 되나? 난 이게 더 좋아. 그럴 수 있지. 아니 근데 그날 하루만 그랬을 수도 있잖아. 부모님이 다음 달에 상견례 하자시는데 괜찮지? 일정 확인해 볼게. 그녀는 언제쯤 제게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 근데 저 정도 됐는데도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 남자도? 타이밍 놓친 거예요, 저 정도면. 왜냐면 여자분이 연기를 저렇게까지 오랫동안 했는데 얼마나 민망했어요, 지금 와서 얘기하면. 아, 뭔가 인간미가 없다고 느낄 수 있지.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불편해? 나한테 꼭 진료 받으러 온 사람 같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내가 대학 다닐 때 의료윤리라는 과목을 듣는데 의사가 환자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너가 가끔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나한테 진료 보러 온 사람 같아서 좀 불편할 때가 있어. 원래 이런 사람일 수 있는데. 그래. 난 사심으로 너랑 사랑해 하고 싶은데 불편하면 안 되잖아. 이쯤 되면 그녀도 제 신호를 알아챘을 겁니다.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나 그럼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날 마침내 첫눈에 반한 그녀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될 줄 알았는데 왜 저래? 졌어. 술을 졌어? 졌어. 발렸어. 찌발렸어. 제가 마주한 건 기대했던 그녀의 모습이 아닌 처참하게 망가진 자화상이었죠. 세팅돼 있어 또. 어? 왜? 아니 너무 멀쩡하게 오잖아 지금. 세팅 상태로 샵 다녀와서. 속쓰리지. 그렇게 말고 왔어. 내가 해장국 해줄게. 아 어제 몇 시에 들어갔어? 한 11시쯤이었나? 기억 안 나? 아 데려다 줬어야 하는데 미안. 포아킨데 뭐. 그치 같은 아파트지. 아니 술 못 마신다더니 똑같이 마신 것 같은데 나만 취한 것 같네. 아니 시윤 씨 챙기느라 못 먹는다는 거지. 나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먹었어. 그래도 시윤 씨가 원하면 같이 마셔줄게. 어 아니 아니 나 죽기 싫어. 아 괜히 아침부터 고생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먹자. 아 기다려 금방 해줄게. 아 그러면 앉아서 쉬고 있어. 내가 해줄게. 아 아니라니까. 시윤 씨 이제 요리하지 마. 이 귀한 손 앞으로 진료 보고 수술할 때만 써. 이런 거는 내가 할게. 역시나 여자친구는 한결같았어요. 전 그녀가 편해지길 바랬던 것뿐인데 날 것 그대로의 모습까지 서슴없이 공유하는 연애. 이제 욕심을 버려야 할까요? 근데 코스프레가 너무 길다. 코스프레가 너무 길어. 자, 여자친구는 연애 2개월이 지나도록 이제 고민남 앞에서 늘 완벽하게 관리된 모습만, 아주 세팅된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인과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공유하길 바라는 고민남. 반면 이제 절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 여자친구예요. 어느 쪽에 더 공감을 하십니까? 참 희한한 게 서로가 서로를 지금 속이고 있잖아요, 계속. 눈치 게임 중. 네. 누가 먼저 터트리냐? 아니 왜 봐놓고 봤다고 얘기를 안 하고 한쪽은 또 너무 가식적이게. 뭐 되게 무슨 아주 고상한 척하고 왜 둘 다 이러는. 저는 둘 다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여자분은 약간 뭐 히스토리가 있겠죠? 약간 뭐 자신의 어떤 그 정말 편안한 모습이나 진짜 속마음을 다 보여줬을 때 관계가 어그러진다든지 식으로.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편안한 걸 원치 않은 남자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취향은 다 다른 거니까. 아니 나는 공감하는 쪽은 사실 여자 쪽이야. 만약에 내 친구가 만약에 뭐 정은이랑 너무 친한 정은이가 막 실연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 야 저 줘봐 이렇게 이런 모습도 나오고. 그냥 또 두 달 만났는데 이렇게 아 예 네 그렇게 하지. 이 사람한테 야 이씨 오늘 뭐 서자 앉아 때릴 거야 뭐 할 거야 막 이거 어떻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나 그것도 답답해. 하루 종일 24시간 클럽 24시간 그 클럽 모드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 또 뭐 한잔 마시면 맞게, 뭐 업되고 이러는 건데 거지. AI 같은 모습이 가짜는 아니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본인 모습이에요. 뭔가 사람들은 한 가지 면을 보면 자기한테 좀 좋아 보였던 모습이나 이 딱 눈에 들어온 모습이 그게 그 사람의 전체일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맞아요. 비단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진짜 많이 겪는 일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드라마에는 고민남이 맨 처음에는 그냥 그래 얘기 처음에 못하면 놓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보면 볼수록 너무 음흉해요. 아니 심지어 사귀고 있어. 사귀고 있는데도 상견례야 다음 주에. 자기가 옛날에 거기서 봤단 얘기를 안 해.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이 지금 고민남이 반한 모습은 그 모습인 거야. 화끈한 모습. 아니 그걸 얘기를 하라고. 그걸 얼마나 봤냐고 도대체 그 화끈한 모습을. 자 날 것 그대로를 공유하는 연애 대 오로지 관리된 모습만 보이는 연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좀 한번 있는 그대로 다 공유하는 것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구역이고 AI처럼 관리된 모습만 보이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AI처의 기준을 가지면 어느 쪽으로 가도 망하는 거고 관건은 그냥 서로가 진솔한 대화가 가능한 관계인가 편안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진솔한 대화는 불가능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대화. 아무리 솔직한 사람도 감출 거 다 감춰요. 당연히 감추죠. 예를 들어서 뭐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뭐 아무 때나 가스를 빼고 이러는데 그러면 나 이거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겠다라고 그치? 연애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그냥 막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네. 변함없는 우리의 연애는 네네. 어느덧 4개월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 내일이요? 그럼 이 남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모습을 네네, 한 번도 알겠습니다. 못 보고 그냥 만나고 있는 거네? 조신한 모습.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아, 교수님이 내일 급한 일이 좀 있으시다고 못 하시네요. 아, 내일 데이트 코스 다 짜놨는데. 내일 원장님 생일이시잖아요. 데이트는 오늘 하셔야겠네요. 맞아요. 원래 생일은 미리는 챙겨도 지나고는 챙기는 거 아니랬어요. 그런가요? 전화해봐야겠다. 난데. 아, 내가 내일 급한 일이 좀 생겨서 혹시 오늘 볼 수 있을까? 같이 가면 좋은데. 두 시간? 알았어. 세팅해야 되니까 두 시간 걸려. 퇴근 날 안 하세요? 두 시간이면. 아, 여자친구가 준비하는데 두 시간 정도 걸린다고 좀 천천히 오라고 했어요. 그럼 시간 있으신 거죠? 그렇죠. 왜요?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원장님 선물 사러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가서 골라요? 아, 괜찮아요. 아니, 선물은 무슨. 과요, 원장님. 아니, 도대체 뭘 사주겠다는 거예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끌고 가죠. 마음만 받을게요. 마음은 안 드리고 선물만 드릴 거예요. 근데 원장님, 벌써 결혼 준비하신다면서요? 아, 예. 양가 부모님들이 워낙 좋아하셔서 서둘러 잡았어요. 그런데 야, 사장님이 그렇게 뭐라 해도 출근 안 하던 조아연이 전화 한 통에 마시던 술까지 내려놓고 가는 거야? 여자친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닌데 무엇보다 허무했던 건 눈앞에 그녀는 제겐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처음 본 그날 모습 그대로였다는 거였어요. 아빠가 사장님이라 회사는 안 잘리는데 의사 여친 자리는 다른가 보지? 야, 네 그 입은 술 처먹을 때 말고 좀 닥치지. 아, 어제도 2시까지 달렸잖아. 오늘은 좀 봐줘. 이제 하연이 결혼하면 아유, 무슨 재미로 사나. 완전 이중생활이구나. 아, 근데 아무리 맞선으로 만났어도 앞뒤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야, 그니까. 그렇게 평생 내 손 떨면서 살 거야? 왜? 그러면 안 돼? 저는 저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죠. 왜 거짓말했어? 미안, 술이랑 안 친하다고 했는데. 아니, 왜 그동안 나한테 다른 사람인 척했냐고. 누가 그렇게 연기하래? 어? 다,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 다. 그래야 시은 씨 같은 사람 만날 수 있대. 그래, 나 시은 씨한테 많이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 속인 거지. 날 속이려고 노력한 거고. 나한텐 시은 씨가 기회였어. 매일 집에서 골칫거리 딸로 살았거든. 조건 같은 거 안 보고 마음 가는 대로 연애하다가 퍼주고 당하기만 하고. 그러다가 맞선 상대가 시은 씨라니까 꼭 잡으라면서 얼마나 기대하는지.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났다는 거야? 뭐 나는 매일 허리 꼿꼿이 세우고 마트 갈 때도 풀 메이크업하고 그러기 쉬운 줄 알아? 그래야 된다고. 병원장이랑 결혼하려면 애티튜드도 달라야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야. 하연아. 우리 부모님도 아직 서로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 안 보여. 난 그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해. 나 하기 싫은 거 절대 안 해. 근데도 그거 다 참고 하는 게 시은 씨가 그만큼 좋아서야. 이런 내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아니, 난 잘 모르겠다. 네 마음이 뭔지.
연애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속마음을 들었지만 솔직히 이해하긴 힘들었어요. 물론 그녀와 전 맞선으로 만났고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의 조건에 끌려 결혼을 결심했다고 하지만 제 마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녀도 알아주길 바랬어요. 시은 씨. 할 말이 있어서. 이제 와서 드디어 나 너 클럽에서 봤어. 너한테 진작 얘기했어야 했는데 나 사실 맞선 전에 너 본 적 있어.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거, 춤추는 거. 뭐? 나한텐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네가 불편할까 봐 모른 척했어. 미안해. 그랬구나. 근데 난 그런 네 모습이 좋았어. 내 앞에서도 그런 모습이면 했고. 그랬으면 시윤 씨가 나랑 결혼하려고 했을까? 난 처음부터 널 결혼 상대로 만난 게 아니야. 우연히 본 네 모습이 좋았고 다시 만났을 땐 인연이라고 생각했어. 그냥 네가 좋았어. 근데 생각해보면 너랑 나 연애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 하고 있잖아 지금. 시윤 씨가 말하는 연애가 뭔데? 잘 포장된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때론 싸우더라도 실망하더라도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제 하면 되지 않아? 그렇게 서로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거. 난 그런 게 진짜 연애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넌 나한테 보여주질 않잖아. 그건...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 6개월만 미루자. 뭐?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연애하면서 서로 가까워져 보자고. 아니 그 결혼하면... 아니 대체... 나 못 미뤄. 대체 6개월 동안 뭘 얼마나 더 알 것 같아? 아 그럼 넌 내 앞에서 계속 연기하면서 지금처럼 거리감 느껴진 채로 결혼하자고? 난 싫어! 시윤 씨... 이렇게 자꾸 널 포장하면 우리가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말할 수 있어? 어차피 우리 맞선으로 만났고 서로한테 큰 결격 사이 없으면 결혼은 이미 내정된 거였어. 저 여자 말을 또 뭐야? 저 여자는 또 근데 왜 그렇게 연애가 하고 싶으면 결혼해서 해. 난 절대 이 결혼 못 미루니까. 하연아... 편한 연애를 하고 싶었던 게 욕심이었을까요? 미안. 살이 꽉 차서 헤어 메이크업 받는데 3시간이나 걸렸네.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불편해? 나한테 꼭 진료받으러 온 사람 같잖아. 여자친구의 말대로 적당히 포기하면 결혼까지 수월하게 진행되겠지만 전 언제쯤 그녀의 진솔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전 그녀의 결혼 상대가 아닌 진짜 연애 상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연애를 하면 되지. 자, 뭔데? 자 고민남은 연애 4개월 만에 여자친구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지만 이대로 결혼을 해도 될지 오히려 고민은 더 깊어졌어요. 여자친구가 고민남 앞에서 풀어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거는 뭐 집안 분위기나 뭐 이런 영향 뭐, 때문이라고 이때까지 뭐 예, 경험치에서 온 거겠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다 이해가 안 가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참고 노력한 거 인정했어. 근데 남자친구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난 흐트러진 모습 좋고 친구들이랑 있는 그러면 그럼 지금부터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여자친구는 이미 자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고 뭐가 어려웠고 진솔하게 자기 얘기를 했는데 고민남에게 진솔한 모습이란 풀메이크업 안 하고 널브러진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 클럽에서 처음 봤을 때 사진 좀 찍어놓지 그랬어. 이 남자는 이거예요. 6개월을 앞으로 우리가 더 만나고 너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진지하게 내가 그 모습을 사랑해서 그때 결혼하겠다. 자기도 확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서로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 한 포인트에 여자친구는 흐트러지지 않을 거야에 집착을 하고 남자친구는 흐트러진 모습으로 우리가 연애를 어느 정도는 해야 결혼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야라고 집착을
서로 사실 사랑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연결이나 사랑이 없이 자기 마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워지고 싶어라고 고민남은 얘기하지만 여자친구 사랑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너무 중요해서 하는 얘기이고 여자친구도 마찬가지. 뭘 달라지겠어? 이거 그냥 결혼이 소중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자꾸만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여자친구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고민남 얘기예요. 전 언제쯤 그녀의 진솔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전 그녀의 결혼 상대가 아닌 진짜 연애 상대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신중하게 최종 참견 부탁드릴게요. 고민남이 진짜 사랑은 하세요? 여자친구? 네. 아니면 사랑합니다. 근데 안 클럽의 모습이요. 아니, 그러니까 안, 나는 그냥 클럽의 모습을 사랑합니다. 아, 뭔가 그 꽂힌 이미지에 그냥 자기를 끼워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유연하지 못한 분인 것 같아요. 남자, 그러니까 고민남이 마찬가지로 여자친구도 못지않게 생각이 되게 유연하지 못하고 딱딱한 분이신 것 같고 서로 각자가 꽂힌 포인트에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고 집착을 부리는 사이가 과연 뭐 이게 진짜 행복하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될까? 그냥 이 서로 고집 부리는 사이 그만두시고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더 자연스러운 만남을 노리세요. 너무 가치관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원래는 안 그런데 조신하게 해서 빨리 결혼에 골이 나려는 여자와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한 여자를 보고 눈이 뿅 돌아버린 한 남자가 그러네. 만나서 서로가 다른 거를 접점이 없어지고 아니 서로가 없는 거를 없는 거를 서로에게 강요하는 이 이상한 미친 관계 제발 말도 안 되는 이 관계 제발 청산하시고 새로운 그 연애 상대를 물색해 보시면 어떨런지요. 안 꾸미고 안 조신하고 편안한 모습이야말로 진솔한 모습이지 라고 1절을 하면 여자친구가 2절을 받아요.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결국 버림받지. 이런 노래가 하나의 두 사람이 만들어낸 하모니인 거예요. 그러니 싸움밖에 남아있을 수 없죠. 고민남은 그 모습을 봐야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겠어 라고 말하고 여자친구는 그걸 보여주면 너도 나를 버릴 거잖아 라는 강력한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신념과 신념이 충돌하고 있을 뿐 사랑은 주고받은 적이 없다. 사랑이 없어. 그래서 6개월 더 보자 이거는 막 얼토당토 않은 존재 아니고 두 분은 헤어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일단 두 분이 너무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대화가 안 되죠. 이렇게 대화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연인들끼리 싸우지 않고 이렇게 대화로 차곡차곡 엮어서 하나의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방법을 둘 다 못 찾는 이유는 하나예요. 대화가 아예 안 되거든요. 6개월 안에 무슨 모습을 보고 싶은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만족이 될까요? 고민남한테? 결혼을 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고민남은 조금 더 놀아보심이 어떨까요? 결혼, 지금 뭐 약속 이런 거 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그거 잠깐 접어두시죠. 제가 보니까 두 분 다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100%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분은 뭐 자꾸 솔직한 모습을 얘기하면서 뭔가 아쉬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 분은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뭐 그러든가 말든가 결혼이나 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진짜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고 평생에 내 짝으로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지 솔직함을 밝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전에 본인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결혼은 뭔가를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제대로 물어보세요. 네. 자, 오늘의 참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죠. 그래서 연인을 거울에 빗대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나를 비추는 거울이 흐릿해졌거나 왜곡되었거나 깨져 있다면 연애의 참견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온전한 거울로 비춰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화끈하고 리얼한 연애 이야기로 여러분 가슴속 로맨스를 파괴하러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 밤 8시 30분 잊지 말고 연애의 참견과 같이 참견해주세요. 감사합니다.